오늘 새벽 2시경에 UN 본부에서 실시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2013-14년 임기 동안에 선거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 또 97년 또 임기 진출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진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유효 투표 192표 중에서 149표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그 선을 훨씬 넘어서 지지를 받았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또 지지해준 모든 국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한 국가들과도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국제평화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또 평가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력에 상응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극 확대해온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완수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지난 2007년에 이 부호를 선언한 이후에 전제공관망을 뒤로 작동을 했고 또 특사도 보냈고 지난 유엔 총회 계기 때는 저도 약 40여 명의 외교부 장관들과 대담을 진행했고 또 모든 정상회의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이 안보리 이사국 이 부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안보리 진출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전환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기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지역 문제 그리고 비확산 등등에 관해서 1차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국에 재임하는 동안에 확고한 사명감과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엔 헌장 등 국제규범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보 현안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해서 지난 91년, 혹 21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한 후에 2001년에는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가 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현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총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이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기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